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지난번 리뷰한 캐나다 시계 모멘텀에서 도그워치 리뷰 영상을 잘 봤다며 특별히 10% 할인 코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고맙네요. 할인 코드는 와치도그 KOR입니다. 제가 별도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놓았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첫 구매를 하고 개인적으로 마이크로 브랜드답게 가성비도 좋고 너무나 고집스러운 그 상남자 컨셉도 좋아서 시계를 추가로 한 개 더 구매를 하였는데 이번 주에 도착을 해서 여러분께 바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다이버 전문 마이크로 브랜드 딥블루의 프로텍 다이버 오토매틱 모델입니다. 마이크로 브랜드 다이버 시계에서 거의 끝판왕 같은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정말이지 무지막지한 놈입니다. 어차피 딥블루 시계는 저 혼자 소개하니까 프로텍 다이버도 최초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계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딥블루 브랜드에 대한 설명을 두 번 할 필요는 없으니까 굳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안 궁금해 하실 거 압니다. 예. 휴대용 케이스로만 이렇게 패키징 되어 있는 게 원가 절감도 있겠지만 솔직히 박스는 따로 보관도 잘 안 해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활용도가 좀 좋아 보이네요. 딥블루 프로텍 다이버 오토매틱 모델입니다. 스펙을 말씀드리자면 프로텍 다이버 이름답게 이 시계 방수는 1000m입니다. 저처럼 동네 수영장에서 시계 차고 수영 좀 하려면 1000m 방수 정도는 돼야죠. 그쵸? 아닌가요? 이 정도면 거의 스펙 깡패입니다. 케이스 크기는 45mm, 1000m 방수의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사파이어 글래스의 슈퍼 루미노바 라광에 3중 오링 잠금 용두, 2중 오링 잠금 케이스백, 코어 다이빙용 헬륨가스 방출 밸브에 15mm 두께 실리콘 스트랩 기준 149g, 브레이슬렛 기준 200g 무게입니다. 근데 가격은 $231. 가성비는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이제 제가 강조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네요. 저는 조마샵에서 구입을 하였고 홈페이지 정가는 499달러인데 어느 날 갑자기 홈페이지 할인 코드가 사라졌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지난번 딥블루 다이버 40 흰판 모델도 제가 리뷰를 올리고 얼마 안 지나서 조마샵과 홈페이지 모두 품절이 되었는데 제가 의도한 건 아니니까 너무 미워하지 말아 주십시오. 참고로 저랑 딥블루랑 그 어떤 관련 없습니다. 이 시계도 품절을 예상해 보고요. 그나마 프로 C 모델도 있는데 스펙은 프로텍 모델과 같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상당히 크고 두껍고 무겁습니다. 18cm 가까이 되는 제 손목에 이렇게 올려봐도 49mm 러그 투 러그까지 고려하면 정상적인 크기는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버빌트 컨셉으로 차려고 구입한 거라서 충분히 예상을 하고 구매를 해서 그런지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야외에서 한 번씩 찰 생각입니다. 케이스는 전체가 모두 브러싱 마감돼 있어서 스크래치에는 좀 강해 보이고 보시다시피 케이스백도 기능적인 이유인지 상당히 튀어나와 있어서 착용감도 좋은 시계는 아닙니다. 사파이어 글래스는 굴곡 없이 플랫한 표면이고 무반사 코팅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케이스백에는 잠수부가 바닷속을 헤매는 그림이 인그레이빙 되어 있고 테두리에는 스펙 설명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케이스백이 2중 오링으로 잠금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께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쉽네요. 제가 열고 닫으면 왠지 방수 성능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전면에 이 큼지막한 베젤은 알루미늄 인서트가 붙어 있고 단반향 120 클릭인데 작동감이 부드럽고 백플레이트는 없습니다. 견고한 느낌이네요. 우측에는 역시 잡기 좋게 큼지막한 용두와 2시 방향에는 쓸일 전혀 없는 헬륨가스 방출 밸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이얼을 보면 그레이 컬러의 선레이 다이얼이 빛번짐이 진하진 않고 은은하게 보이네요. 시인성을 고려한 인덱스가 큼지막하게 위치해 있고 야광 도료가 대충 봐도 상당히 넉넉하게 발라져 있어 보이네요. 다이빙 시간을 보는 목적인지 분침만 오렌지 컬러로 강조가 되어 있는 이 화살촉 모양이 디자인 포인트입니다.
12시 방향에는 딥블루 로고와 프로텍 1000 뭐 이렇게 레터링이 되어 있고 하단에는 1000m 방수 오토매틱 헬륨 안전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3시 방향에는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 데이데이트 창이 위치해 있습니다. 사용된 무브먼트는 NH36이고 이 NH36과 NH35 차이는 데이트 기능 차이일 뿐입니다. 파워 리저브는 40시간으로 동일합니다. 용두 액션은 잠금을 풀면 수동 감기 모드이고 용두를 한 칸 뽑아서 위로 돌리면 요일, 아래로 돌리면 날짜 설정이 가능합니다. 끝까지 뽑으면 해킹이 되면서 시간 설정도 가능합니다. 용두를 돌리는 느낌은 부드러운 편이며 잠글 때도 뻑뻑하거나 나사선이 망가질 것 같은 그 거친 느낌은 없어서 다행히 좋네요. 23mm로 두꺼운 폭의 이 러버밴드 스트랩은 적당히 두껍고 그렇게 야들야들한 느낌은 아닙니다. 한 가지 특징은 양쪽 러그 안쪽이 이렇게 한 단계씩 꺾이는 게 가능한데 이건 아마 잠수 수트 위에 착용하는 걸 고려한 것으로 유추해 봅니다. 딥블루가 쓰여 있는 이 탱버클은 엄청나게 두껍고 커서 이 스트랩 자체가 아주 저렴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미 충분히 무거운데 브레이슬렛까지 달면 200g은 넘을 것 같아서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을 것 같네요. 다이버 시계라면 방수만큼 중요한 게 야광인데 푸른빛의 BGW9으로 보이고요. 밝기도 좋고 지속시간도 긴 편으로 기능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총평입니다. 딥블루 프로텍 다이버 모델은 쉽게 추천드릴 타입의 시계는 전혀 아닙니다. 보이시는 대로 크고 두껍고 무거운 시계입니다. 평상시에 편하게 착용하실 목적이라면 그나마 평균적인 손목에 맞을 40mm 크기의 다이버 40 모델이 무난한 선택일 것 같네요. 하지만 다이버 40 모델도 상당히 터프한 시계라서 딥블루 브랜드 자체가 스타일리시한 느낌의 시계는 아닙니다. 디자인 이쁜 다이버 시계를 찾으신다면 다른 브랜드를 고려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래도 평범하지 않고 어딘가에 계실 완전히 기능적인 시계, 터프한 오버빌트 시계, 해양 스포츠를 즐기시는 덩치 큰 상남자 분이라면 50만원 미만에서는 딱히 경쟁이 없습니다. 더 가성비 좋은 시계가 있다면 제가 좀 더 찾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